이효리 씨와 이서진 씨의 총사위처럼 세월이 얹어질수록 점점 더 고급스러워진 통신 광고. 늘 광고 주인공은 톱스타였는데요. 태어나 할머니야.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 통신사의 광고입니다. 군대가 안 좋으면 걱정이 많아요. 톱모델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누리꾼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습니다. 그 반응이 상당해 보이는데요. 아기가 되게 어리잖아요. 사실 이 광고는 올해부터 군에 지원되고 있는 군 수신 전용 폰 광고입니다. 광고 속 사연들은 모두 실제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이유는 바로 내 이야기 같은 이 공감대 때문이겠죠. 군생활 잘하고 돌아와. 그 메시지의 핵심은 소통이거든요. 결국에는 어쨌든 군 수신폰이라는 소재 자체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, 하지만 그 폐쇄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. 그렇다면 실제로 이 군 수신 전용 폰을 사용하는 장병들은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부모님에게 연락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병사 모습을 보고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. 울음 참고 있는 병사와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공감이 됩니다. 여기에 가족을 그리워할 군 장병들을 위해 국내 한 통신사에서 군 수신 전용 폰을 사용료 1원에 낙찰, 무상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. 광고를 넘어 관동이 되고 있습니다. 많이 도와줬어. 부모님 홍콩에 계시다 보니까 얼굴 보긴 힘들어서 보통 통화로만 하는데 수신폰이 생겨서 그나마 더 자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비록 세월은 빠르게 변하고 흘러가고 있어도 따뜻한 소통만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